예배 준비됐나요? 천사들이 눈에 보여요? 천사들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Raise your hand and say amen if you can see the angels. 진짜 보여? Can you really see them? 아예 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I feel as if that you cannot see them.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다시 읽어야 돼. That's why we must read Revelation 3 again. 읽어야 천사가 눈에 보인단 말이야. By reading this, you can see the angels.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또. 땅에 쏟음에 그래.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천사가 눈에 보여요? Can you see the angels with your 지금 eyes? 천사가 여러분의 턱 밑에다가 금그릇을 받쳐놓은 것이 보여요? And can you see them putting out a golden vessel underneath your chin? 이걸 가리켜 예배라 그런 거예요. And what do we call this? We call this a service. 아멘. 아멘. 그런데 야구장에서는 천사가 거기 있어 없어? But in the baseball stadium, can you find angels? No. 극장에는 있을까 없을까? How about in the theaters? 그래서 이 천사들의 제일 세게 역사하는 데가 어디냐? 광화문이야, 광화문. It is Gwanghwamun that you can experience these Amen. angels. 아멘. 두 손 높이 들어요. 주님, 내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사들의 금그릇에 실려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불을 담아다가 오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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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주님이 땅에 계실 때와 같이 병든 자는 싹 고쳐주시고 눌린 자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은 풀어주셔서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실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1대1로 안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먹지시고 옆에 좌우에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The Lord is with us. 앞뒤로 다시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This is a clear fact. 참참 피 흘리신 가보겠습니다. 참참 피 흘리십니다. 그렇지 그렇다요.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각 좋습니다. 구원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가라. 성령의 불 성령 불이여 성령의 성령 불이여 세계 만방에 번지자
가고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뻥 뚫리기를 원하십니까? Do you all want the Bible to be wide open to you? 성경이 닫히기를 원해요, 열리기 원해요. Do you want to be close to you or 열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봐. Open, say amen if you want to be wide open. Say amen with your hands up.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 You're very well here today. 정가훈 목사를 만나는 사람은 And those who meet Pastor Chong 최소한 두 가지에 But at the very least. 축복을 받아요. You're going to receive two great 첫째가 blessings. 뭐냐? 성경이 열리게 돼 있어. That you're going to be open to the Bible. 나를 만나는 사람은 so those who meet me, 성경이 열리는데 they're going to be open in their knowledge regarding the Bible. 정가훈 목사를 안 만나는 사람은요. But if you don't, 좀 무리한 말 같지만 이거는 거의 사실이요. Quite extreme. 죽을 때까지. But I say that till your death. 언제까지? Till your death. 죽을 때까지 성경 모르고 죽어요. You will not know what 아, the Bible is. 교회 다녀도 though you come to church, 뭐 집사, 권사, 장로, though you're elder or deaconess, 목사님들까지도 deacon, even pastors, 죽을 때까지 성경 모르고 죽는다고. Until their death, they don't know what the Bible is. 기가 막힐 일이지. This is very ridiculous.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 And how absurd is this? 성경도 모르고 말이야 And 일생을 사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불쌍해. And live their whole life.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았단 말이야. What a pity. And that is why you say you're blessed. 나를 만나는 사람은요. Why? Because if you meet me, 일단은 성경이 열리게 돼 있어. First off, you're going to be open to the Bible. 다시 주먹 쥐시고. So once again, let us bump our fists. 김칫국을 한 그릇도 줘봐. And say to one another. 여기 봐, 너 오늘 복 받았다 해봐. You're very blessed today. 억지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해봐. 참 감격스럽게 좀 해봐, 정말이야. You have to have a genuine heart. 율법적으로 말이야. 하기 싫어가지고 입이 불통해가지고 너 복 받았어, 너 복 받았어. I can see that you're faking it. 아니 날 만나는 게 기분 나빠? Do you feel bitter that you met me? 양반들이 말이야. 청교도 영성훈련 출신 9만 8천 명 목사님들은요. And all the 90,000 다 이렇게 고백해요. 물어봐요. 여기 뭐 김종대 뭐 남기수 다 물어보라고. 뭐라 그러냐? 내 일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The greatest blessing after my birth is.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It is believing in Jesus.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the 아니, 물어보라니까 being, 9만 8천 명한테 물어보라니까 뭐라 그러냐 두 번째 축복은 정가훈 목사 만난 거라고 했는 거예요 정가훈 목사 만난 거 근데 여러분들은 왜 시쭈구리하고 이게 시쭈구리했어요 시쭈구리하면 돼 That is unacceptable. 시쭈구리하면 난 이제 내려가 버려 설교 안 하고 Or 내려가 버려 go 내려가 버려 나는 어제 말이야 저 북부지검에 불려가서 오전 9시 반부터 저녁 11시까지 Yesterday went to the prosecutor's office. 빠지게 조사받다가 And from 9 a.m. to 11 p.m. 빠지게 조사받다가요 I was 이게 전부 다 김용민 이 한 놈이 고발해가지고 And this is all because of this one man's report 근데 정부가 바뀌었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는데도 And even though we have a change in admin 김용민이가 대통령보다 더 센 것 같아 It seems like 김용민 is stronger than the president 김용민이가 고발한 것은 다 조사를 받는 Because 거야 Because all of his accusations 아니 내가 김용민 때문에 감방 세 번 갔잖아 세 번 I have to be investigated 그런데 76개 혐의를 100% 무죄 받고 나왔잖아 And yes, all of my 76 charges have been 나온 뒤에 absolved. 전 국민들에게 조중동에다 광고를 냈다고요. And after I 뭐라고? was absolved, I put out an announcement 절대로 to the newspaper. 이런 제목으로 날 고발하지 말아라. Saying that you 이제 지금부터 용서 안 한다. 조중동에다 1억을 주고 광고 냈거든. Regarding such and such 판결문을 이거 봐요. 판결문 이거 조중동에 광고 낸 거 판결문 보라고요. This is my announcement at the 이걸 newspaper. 전 국민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나를 고발하지 말아라. So I advertised 조중동에다 광고 냈거든. That you must not sue 그러면 me. 좌파 새끼들이 나를
고발해야 돼, 안 해야 돼? Regarding these topics. So the leftists, 그런데 계속 또 하는 거야. 왜 하느냐? They have to stop their acts. 재판받고 수사받고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But still they continue 나를 suing 묶어서 me because they want to 가뭄 me up 운동 못하게 하려고. So that they want to refrain from this gangnam movement. You bastards. 아니, 내가 이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I cannot stop myself from cussing. 그런다고 내가 가뭄 운동 안 할 줄 알아? Do you think you can stop me? 너 어제 저 검사님들 어제 밤 11시까지 날 붙잡고 조사시켰다고 해서 내가 오늘 주일 설교 못 할 줄 알았지? Just because I was bound by the investigators. 나는 더 세게 더 세게. PM, you think I would not? 나를 here, 만나는 no. 사람은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첫째는 성령이 뻥 뚫리고 so first off, you're 두 번째는 going to be 뭐냐면 the Bible, second 성령이 강타하는 거야. You're going to be struck by the Holy Spirit. 날 만나는 사람은요 반드시 they shall surely 성령 세례를 받게 돼 있어. Be struck by the Holy Spirit's baptism. 성령 세례 받으실래요? Do you want to be baptized by the Holy Spirit? 세게 받을래요? Do you want to receive it immensely?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요 직접 부딪혀야 돼. Baptism of the Holy Spirit.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그래서 가문 광장에 와야 되는 거야. You have to come face to face with it.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 한번 읽어봐요.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 He says, 내가 너를 심히 보기 원한다. 이게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로 설교한 거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또.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너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For I long to see you. 왜 그러냐면 Why so? 이게 로마서의 교리를 가르치려고 너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Not because I want to teach you 이거는 the Roman 이미 편지로 doctrines. 로마에 다 붙였어. I already give this to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편지로 다 붙인 거야. He already gave this. 이 안에는 이신득이도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도 있고 예정도 있고 섭리도 있고 신적 작정도 있고 다 있어요. Everything is comprehensive. 그래서 로마서를 뭐라 그러냐? So what we call the book of Romans. 로마서를 제2의 성경이라 그래. 제2의 성경. The second Bible. 공산주의자들이 다 와서 성경 다 불태워라. 그리고 한 번만 가져라 그러면 로마서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창세기 없어도 된다는 거야. 요한계시록도 없어도 된다는 거야. 로마서만 있으면 사람이 그 안에 내용이 다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야,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사람들은 그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야.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떨어졌단 말이야. In Acts 2, 오늘 그 오순절 내가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I'm going to talk about this 오순절 today. 사도행전 2장에 떨어졌던 불이 But the fire of the Pentecost, 오늘 이 광장에 그대로 떨어져야 돼 그대로. It must be struck at this place. 아멘. 아멘. 그때의 그날이 오순절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유대인의 Because 명절 that day was the Pentecost, 한국으로 it is a Jewish 말하면 holiday. 뭐냐 추석이야 추석 so 추석 in Korean context, it 뭐라고요? Like 추석 그러니까 7대 절기 중에 so 오순절이니까 천하의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 17개 나라에서 모인 거야.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쓰여 있어요. If you look here, it says, 여기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아이고 뒤에 봐요. 뒤쪽으로 봐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렇지. 그렇지. 못 찾아? 빨리 찾아봐. 없어? 아, 2장이요, 2장. 2장. 사도행전 2장. 2장에 보면은, 자, 읽어봐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또.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또.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자 여기서 이제 세계에서 모여온 이게 디아스포라야 so now this 흩어진 diaspora, 유대인이라 그래 the scattered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추석을 지키러 왔다 이거야 and they come to 이 날이 오순절이야 오순절 and that day it is 그런데 Pentecost. 어디서부터 왔느냐 so 자 9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Parthians, 엘라민과 Maidits, 또 메소포타미아 Elamites, 메소포타미아는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이야 그 다음에 또 유대와 또 뭐야 그 다음 또 뭐야 Cappadocia 그 다음 또 뭐야? Pontus in Asia. 그때 아시아는 이게 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moment, Asia, 이거는 그때는 아시아는 저, is not pertaining to 저, Korea. 저쪽을 말하는 게 아니죠. 터키 그쪽을 아시아는 But it is the Turkey region. 그 다음 또 읽어봐요.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자, 여기 로마에서 왔다가 안 왔다가요? So where did 바로 그래서 from? 로마의 사람들도 여기 왔다고 써있잖아 so even those from 오순절에 Rome 구경을 here, 했단 말이야 in order to see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so the Romans, when they came 자기 here, 나라에 돌아가서 and went back to their 스스로 homeland, 가정교회를 한 거야 가정교회 and they started their own church. 전부 여기 가문 성도들은 가정교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so even for you as well, you must start 다 가정교회를 own 해야 가정교회 가정교회 앞에 무너지는 family. 거야 결국은 so everything crumbles down 뭐 앞에 무너진다고 church the household church 카타콤도 가정교회요 even the catacombs 이 가정교회가 무서운 거야 this household church it is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 있죠 그거 교인들이요 몇 명 안 모여 예배석 교회도요 다 합쳐봤자요 한 18명밖에 안 돼요 they only have gathered about 18 성경에 있는 people. 교회가 막 큰 교회 같죠 the churches 아니야 in the Bible, they're not that 전부 다 가정교회요 it is all just a small household 그러니까 church. 가정교회 앞 무너진다 이 말이요. So all things crumble. 주먹 다 지어요. 옆에 좌우 옆에 자. Underneath the church. 가정교회 시작합시다. Let us say to one another, let us start a household church. 아멘. 아멘.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거야. And the wall of Jericho will fall down. 그때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오순절을 구경하고 가서 they have seen the Pentecost themselves. 이거 예수가 진짜구나. And they realized, 그래서 oh, 자기 Jesus, 동네에 real. 가서 나라에 가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다 이 so 말이야. So they went back to their country and started a household 그 church. 그 가정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로마서 1장에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 원한다. 여러분도 날 보고 싶어? So even for you as well, do you 아이씨 아멘 더럽게 안 하고 나게 참. 그러면 보기 싫어? Then do you not want to see me? 정말 말이야 내가 어제 말이야 20시간 조사 받고 왔는데 말이야. I was investigated for 20 hours yesterday. 여러분 날 보고 싶어? But do you want to see me? 나도 여러분 보고 싶어. Even for me as well, I want to see you. 나도 여러분 없이는 못 살아. Because I cannot live without you. 그렇게 좋아하네, 아이고 참. You're very fond of hearing. 여러분들도 목사가 안 돼봐서 신정을 몰라요. And even for you, you never know. 목사가 돼보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이쁘냐면요. If you become a pastor, do you 뭐 know how much we love our saints?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놓고.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라고 그러다가 한동훈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But then he got scammed by 한동훈. 목사는요 정말로 성도들이요 But for a pastor,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the saints are truly the apple of his eyes. 내가 우리 손주 요셉이를 이뻐해 안 해? And do I love my grandson 여러분들은 or not? 다 내 눈에 요셉이처럼 보여. So in my eyes, you're all just like Joseph. 우리 손주하고 똑같아. My grandson. 아니, 이건 솔직한 거야. 이거는 나는. I'm being very honest right now. 양심적으로 이야기한 거야. 양심적으로. I'm saying this out of my own consciousness. 양심적으로. 내가 우리 마누라 서미영을 더 이뻐할까? 여러분을 더 이뻐. Do I love my wife more or you more? 그 말하기가 또 곤란하네. That's very hard to answer. 진짜요. 서미영보다 내가 여러분을 더 이뻐해요. But I am being serious. I am more fond of you than my own wife. 서미영 뭐 없어져 버리면 내가 마누라 새로 하나 구하면 그만이지 Because if she disappears, 뭐. I can just find a new 그만이지, wife. 그거는 그 목사가 돼 보면요. And if you become 여기 있는 a pastor, 지금 홍동명이가 막 웃고 하하. 그런데 right 홍동명도 똑같아. See for him as well. 사모님이 최정이거든. 내 잘 알거든. I know. 최정이보다가요.
홍동명교의 성도가 더 이뻐요. His wife very well, but I know 진짜요. That he loves his saints more than his wife. 이렇게 목사의 심정은 여러분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 이 말이야. And just like that, a pastor's heart.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 안 해? So even Apostle Paul, does he love the Roman saints or not? 그래서 내가 심히 보기를 원하는데. That is why he says, I long to see. 그러나 왜 심히 보기를 원하냐 하면은 다른 것은 다 편지로 설교하면 돼요. Because all things else he kept 편지로 다 로마 epistles. 성도들아 이렇게 해라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해라 뭐 사도신경을 해라 뭐 해라 다 가르치면 creed. 되지만은 yes, he can teach you through the letters.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But regarding one thing,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I long to see you. 무슨 신령한 은사야 신령한 은사 무슨 은사요? So what is it? 무슨 신령한 은사? 여기는 요거는 해석을 누가 잘 되느냐? 우리나라에 이대 추석가가 있어. 하나는 박윤선이고 하나는 이상근 박사님이야. 이상근 박사님의 추석을 딱 보면 로마서 1장의 추석을 보면 이렇게 해설이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거야. 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하느냐? 이거는 교리를 가르치려고 가려는 게 아니다 이거야. 교리는 편지로 설교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왜 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상근 박사 추석에 뭐라고 쓰였냐? 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가서 예배소 교회 가서 했던 일 그게 뭐냐 성령 세례야. What is that? That is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예배소 교회 사도행전 19장 1절 읽어봐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 이 일을 다시 로마에 가서 하고 싶어한다 이거야. He wants to repeat this. 읽어봐요, 읽어봐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또.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또.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이게 바로 성령 세례야. So this is the 그러니까 of the 이것을 Holy Spirit. 로마에 가서 다시 하고 싶어 한다 이거야. So he wants to repeat this once 그러니까 again 다른 것은 편지로 설교해도 되지만 so 성령 세례는 직접 부딪혀야 된다. But regarding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가문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That is why I say to you, you must physically. 그래서 come 나를 to 만나는 사람은 두 가지게 역사가 so 일어난다 그랬지. Me, 첫째는 뭐냐, 성경이 뻥 뚫리고. The Bible will be wide open.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이 강타한다 이거예요. The Holy Spirit will strike you.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할렐루야. 아멘. 꼭 오늘도 성령 세례가 세게 임할지어다. So even for you as well, 따라서합니다. 주여 be struck by the Holy Spirit. 주시옵소서. Say, Lord, give this to me. 일단 그런데 성경이 뻥 뚫리려면 so first off, if you want to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외울 수도 없어요. We cannot memorize the whole Bible. 또 한 번도 다 읽는 사람도 드물어요. And it is very rare 그러나 for you to read the whole 오늘 Bible. 이 칠대 명절을 들으면 But if you listen to this 성경을 다 외우는 것보다가 더 큰 효과가 있다. Seven feasts, it has a bigger effect than reading the whole Bible. Amen.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왜 그러냐 하면은 But why is that so? 모든 성경이 다 예수야. Because all the Bible it is 요한복음 5장에 다시 한번 보시면 If you look at John 5, 모든 성경은 다 예수라고 all 예수. The Bible is of Jesus. 창세기 1장도 제목은 누구라고요? 예수. Even Genesis chapter 1, 창세기 2장도 about Jesus. 제목은 누구야? 예수. Even chapter 2. 3장도 뭐라고? Even 예수. Genesis 3, Jesus. 4장도 뭐라고? Even 예수. Genesis 4, Jesus. 5장도 뭐라고? 예수. Even 5. 6장도 뭐라고? Even chapter 6. 7장도 뭐요? Even chapter 7. 다 예수야. It is all of Jesus.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주제가 뭐라고? The topic all the way to Revelation 22 is of Jesus. 예수인데, it is all of Jesus. 이 성경을 우리가 다 읽을 수도 없고 But we cannot read the whole Bible. 다 성경 공부 아이고 성경 study, 공부 Bible 같은 study. 소리하고 앉았어 아이고 How absurd. 아이고 강남에 있는 뭐 제자 훈련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And there is also apostleship. 야. Training.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한다고 해놓고 They say Bible study, but 성경 공부한다고 해놓고 성경 공부는 5분 하고 They only study for 5 나머지 minutes, 55분은 and all the other 55 minutes, 다 처먹다가 집에 돌아가 They all just eat. 그게 성경 공부야? Do you call that a Bible study?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진 거야. That is why the Korean churches it has 한국 collapsed. 교회 무너진 거야. That is why it collapsed. 성경이 열리기 원하고 정말 성경 공부가 되기 원하면 광화문으로 나오란 말이야. 광화문으로. And have a Bible study, you must come to 광화문. Amen. 다 성경 전체가 예수지만은 the entirety of the Bible is of 이 Jesus, 예수를 yes. 가장 간결하게 But in the most 누가 concise 들어도 form.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뭐냐? And the most understandable form to know this, it is through the seven keys. 사람 그래. 칠대 명절은 부약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거니까 그게 뭐 신약 시대인데도 칠대 명절을 왜 말하느냐? So it does not pertain to the New Testament. 그래서 내가 아까 내가 읽어줬잖아.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5장 읽어줬잖아. 다시 한번 읽어봐요. Let's read it once again. 명절을 지키라고 있잖아. 명절을 지키라고. 신약적 개념으로. 신약 계정으로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명절을 버리라 그래서 지키라 그랬어. So does it say throw away the holidays or keep it?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가 구약이요 신약이요. So right now is it the first Corinthians? 신약 시대 성도들도 Old Testament or New Testament? 복음적 의미로 칠대 명절을 지키라 이거야. So it says here in the Bible. 믿습니까? Even the saints of the New Testament must keep the holidays.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뭐 너무 구약 시대에 있는 칠대 명절을 그걸 뭐라로 그걸 설교를 듣냐고. But you babble about saying that this does not fit in the New Testament. Times. 다시 해봐. 야!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 야,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교 시작해야지. So now let's start our service. 따라해봐요. 자, 유월절. Follow after me, the Passover.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 한 걸 또 해요. Oh, Pastor, you already talked about this last 이게 week. 이게 내 설교 스타일이야. 할 수 없어. This is the style of my sermon. 예수님도 나를 내 버릇을 못 고쳐. Even Jesus, he can't help it. 그 다음에 따라서 무교절.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이거는 예수, 이거는 바울도 나같이 설교했어. And even Paul, he preached like me. 왜냐하면 했던 말을 또 하고. Because repeating the same words. 바울도요 했던 말을 또 하고 고린도 전서 했던 걸 후서에 또 하고. He will repeat the same words again. 계속 반복하다가 미안하니까. Within the Bible, but because he was sorry for that. 중간에 또 이 말까지 섞어해 따라해봐요. 내가 he would even 같은 mix 말을 these kind of statements. 너희에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나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 나는 바울 스타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동그라미 또 쳐놓고 또 한다고 하지 말으니까 이게 나는 바울처럼 만드니까 바울처럼 다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여러분이 말해봐 아따 이제 실력 있네 주소 들었네 oh, 아이고 그래서 강원 성도들은 위력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요 이야 오늘 이제 오순절 하는 날이야 오순절 so today we're talking about the Pentecost 흥분돼 벌써 내 가슴이 더, 내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 지금 my heart is fluttering 오순절 right now. 얘기만 하려고 해도 내 속이 막 벌렁벌렁 Whenever 하는 거야. I'm about to talk about the Pentecost, 오늘 여러분에게 오순절에 불이 임해야 돼, 불. So today you must receive the fire of the Pentecost. 나팔절. And then the day of trumpets. 나팔절. 그다음이 뭐예요? And then next the day of atonement. 속죄절. 그다음이 뭐라고? And then lastly the feast of tabernacles. 최후의 목적지가 뭐라고요? What is our final goal? 뭐예요? So what is it? 장막절. 따라서 장막절 이게 7대 명절에 별명들이 많아요 장막절을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 그래 오순절은요 맥추절 뭐 그 다음에 뭐 별명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러나 원래 이름은 원형은 이것이야 오늘도 유월절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무교절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초실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순절은 더 세게 임할지어 나팔절의 축복도 임하라 속죄절의 축복도 임하라 최후의 마지막 예루살렘 장막절에 주인공이 될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수고 끝나면 불러봐요 자 예루살렘 장막절이야 장막절 초막절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요 가봅시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백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서성도들이 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나를 높이 불 왕의 왕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흘렸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운 새 예루살렘 천천히 시작 새 예루살렘에서 주먹 쥐어요 새 예루살렘에서 큰 자가 됩시다 시작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야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Fleeting wind, this is nothing. 여러분 찍 살아봤자요, 100년도 못 살아요. Though you live diligently,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지가 예루살렘. The goal of God's creation, it is New Jerusalem. Amen. 거기서 큰 자가 진짜 큰 자예요. So those who are big figures at that place, 할렐루야. They are the true big figures. 이 세상에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도 Even 그것도 중요하지만, world, yes, it is important. 이게 복음대로 살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큰 자 만들어 주셔 믿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초막절 했잖아요 초막절 했죠? 다시 한번 해봐 유월절은 이게 왜 나타나 7대 명절은 첫째는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이야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 자기들의 히브리어는 잊어먹었어 예수님 시대에 썼던 아람어도 잊어먹었어 그리고 각 나라에 잡혀갔던 나라별로 그 나라 말을 썼어 러시아에 많이 잡혀갔어요 러시아에 독일에 제일 많이 잡혀갔고
프랑스도 있고 뭐 so 영국도 있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많이 잡혀갔는데 말은 다 잊어먹었는데 2000년 동안 안 잊어먹은 게 뭐냐 하면은 이 7대 명절은 꼭 잡고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유대인의 것이 된 거야.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600만밖에 안 돼요. 600만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를 다 틀어지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심지어 뭐 영화 할리우드, 요즘 새로 나온 비트코인, 이야 유대인들이요 비트코인까지 다 틀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통이 아니요.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봐야 돼. 600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요 이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천만 명만 조직 딱 되면요.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길 수 있다니까. We can conquer the Jewish community. 한번 해볼래? Do you want to do this together? 아니, 사람이 말이야 그런 일을 한 해보고 하나라 가야지 말이야. But a man, he must do such. 시주리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겠어? 참나 정말 말이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요. And I say 그러니까 together 빨리 let's stand. 천만 명 조직이 끝나야 돼. So we must quickly gather 10 million members. 이번에 at this 이제 예? 10월 9일날 한글날 so on Hangul 바로 Day, 이 자리에 천만 명이 모여야 돼. October 9th, we must gather 10 million people. 기독교인들 1,700만 중에서 700만은 그 가짜 껍데기들은 빼버리고 알맹이라도 천만 명 이 자리에 모이면 우리는 세계 제1의 나라가 될 수 있어. 해보실래요? 주먹 다 지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 말할 수 없어. 유대인들은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요. 3분의 1이 노벨상 탄 사람들이요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다 노벨상 탔어. Nobel Prize winners, 우리나라는 노벨상 탄 놈이 있어 없어? And in Korea, are there any Nobel Prize winners? 김대중? 그거는 돈 5억 불 주고 산 거야 산 거. Yes, there is Kim Dae-jung, but he practically bought. 김정일한테 돈 5억 불 가지고 산 거라고 아이고 창피해 창피해 아이고. Off. 노벨상 그거 갖다 버려 그거 갖다 How 버려. How embarrassing. 갖다 버려 말이야 정말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창피하게 말이야. How embarrassing. 우리나라는요 아직도 이 노벨상 한 명도 없어요. That in Korea they still don't have anyone. 유대인들은요 who got Nobel Prize. 노벨상 전체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들 거예요. But the Jews.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천만 명이 모이면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God will pour a spirit of wisdom over us. Amen. 이제 노벨상 타는 사람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And now we're going to have a lot of Nobel Prize winners. 할렐루야. Amen. 내가 제일 먼저 노벨상 탈 거야. And I'm going to be the first one to receive. 뭐 해가지고 남북 자유 통일 시켜가지고.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노벨상 상금이 10억이 되는데 100만 불이 되는데. And I heard it's a billion won. 내가 돈 파서 내가 여러분 나눠줄 테니까. And with the money, I will give it out to you. 노벨상 so just wait. 다 나눠줄 테니까. I will hand it out to you.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 다 다니면서 말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어도 요 7대 명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걸 붙잡고 살았더니 세계 제1의 축복을 줬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7대 명절을 버려야 돼 붙잡아야 돼. 신약에도 붙잡으라고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 명절을 지키되 We must keep the holiday. 지키되 뭘로 지키냐? But through what? 복음으로 지키라 이거야. We must keep it through the gospel. 구약서로 지키지 말고 복음으로 지키라 이 말이야. Now the method of the Old Testament, but with the gospel.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야, 구속사. So this is. 뭐라고요? Secondly, it appeared for the salvation history. 유월절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야, 십자가에. So regarding the Passover.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 안 죽었어? It is referring to the crucifixion. 죽었잖아. So did he die on the cross or not? 유월절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래, 어린 양. He did. That is why we call the Passover lamb.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겠다.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it is referring to Jesus' burial. 초실절 부활한다 이게 부활. And the feast of first fruits it is referring to his resurrection. 오늘 하는 오순절 뭐냐? 성령이 찬탄다 이거야 성령이. The striking of the Holy Spirit. 나팔절 재림한다 이거야 재림. It is referring to his second coming. 속죄절 성결케 한다 이거야. The day of atonement it is referring to his sanctification.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어디까지 가져가느냐? He's going to
장막절 참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까지 데려간다 이거요.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이거는 뭐냐? 신약 시대에 무슨 시대에? The third reason is 지금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It is for the New 여러분에게 임할 축복을 말하는 거야. It is the blessing referring to you. 신약 시대에 성도들에게 어디에게? It is for the saints of the New Testament. 성도들에게 임할 일곱 가지 축복을 주시려고. In order to give us the seven kinds of blessings. 실제는요, 지금 이 7대 명전이 나타난 거는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지나갔고 so in actuality, the Jews 실제 이 7대 명절은요 right now, 광화문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광화문에 the seven festivals blessing, it must be 아멘. Upon 광화문 아멘.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 see, man, if you want to receive 그 6월절이 광화문에 임하면 뭐냐 so what 최소한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인 구원을 받아 구원 it is going to be the greatest blessing for mankind, 구원이요 팔원이요 이런 자리 아홉 개가 아니고 구원 구원 so salvation, 죽어서 천당 간다 이거예요 that when you die, you're going 그래서 to go 요한복음, to heaven. 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so if you look at John 5, 보면요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야 피와 살 뭐라고요? It is Jesus's flesh 오늘 and 여러분들도 blood. 피와 살이 임할지어다 so even today, you must receive 우리는 flesh 육신의 and blood. 성찬식은 자주 못해도 We cannot have physical communion often, but 육신의 성찬식이 중요한 게 아니요 this physical communion is not what's important, 찬송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and through the 여러분 word, 가슴에 예수의 heart, 피와 살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you must have this 아멘 blood of Jesus. 두 손 들고 아멘 say, men with your hands up. 따뜻합니다 주여 so follow after me and say, Lord, 주시 없어서. Give this to me. 무교절은 뭐냐? 이 무교절은 성도들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It is in order to sanctify the saints. In order to cleanse. 그래서 이 무교절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So there's no figure. 자, 다시 들어봐요.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했다 그랬지.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70년 했다 그랬지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무교절 치렀다 그랬지 그런데 무교절을 제일 빨리 한 사람이 모리아산에서 누구라고요? It was Isaac in Mount Moriah. 단번에 끝났어, 단번에. He accomplished it at once. Amen. Amen. 그 무교절이 왜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야. So you must know why we face. 내가 지난주에 설명 잘 해줬죠? So last week I explained a very good point. 기억하시면 아멘. Say amen if you understand it.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if you 그럼 remember. 그럼 여러분들은 it. 무교절을 70년 할래요, 단번에 할래요? So do you want your Feast of Unleavened Bread to last for 70 years or at once? 이삭이처럼. So if you want it. 이게 왜 이 무덤이 왔느냐? To be done at once, just like 무덤의 Isaac. 문화가 왜 생겼느냐? Why do the true burials happen? 선악과 때문에 생겼어. 선악과. It happens because 선악과 of the forbidden fruit. 먹었으면 인간이 무덤이 없죠. If the humans did not eat from the forbidden 없지. fruit, we would not have death. 이해가 돼요? Do you understand this? 선악과 따먹어서 무덤이 생긴 거야. But it is because we ate from this fruit that we have the true. 그러면 이 초실절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선악과를 토하여 내라는 거예요. The God through our mouth. 선악과는 뭐냐? 독립된 지령이야. 독립된 지령. So what is the forbidden fruit equates to? 다시 내가 설명할게. Independent self will. So let's. 다시. 여기 올 청문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Because there's newcomers.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This is how kind I am. 처음 사람들 위해서 내가 또 설명을 또 해야 된다고 또 해야 돼. That I have to explain it for the newcomers again. 다음 주에 또 처음 사람들 또 많이 오라고. So next week 그럼 내가 또 처음부터 또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무교절이 이게 이제 선악과 따먹어서 무덤이 생겼는데 이것이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보세요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 이게 에덴 동산이야 무슨 동산이요? 에덴 동산에 사람이 천만 명이 모여도 뜻은 몇 가지일까? 10 million people in the Garden of Eden. 아니, 왜 대답을 안 하고? They would just have one will. 그러면 내가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태양 빛을 다시 쏟아부어서 이마에 다 화상 입도록 내가 또 Why are you not responding? 이 좋은 날씨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Let us have gratitude towards the Lord for this great weather.
하나님이 오늘 구름 기둥으로 덮어 주셨어. That covered us with the pillar of cloud.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그냥 딱 예배. 그래서 잘 들어보라고요. 에덴 농산에는 천만 명이 모여도 뜻이 몇 가지? So for example, if there were 10 million people in the Garden of Eden, they would only have one will. But after they ate from the forbidden fruit,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도, for example, even though they were born as twins, 하나요 둘이요 둘이. They would have two different wills. 부부 일신 동체라 그랬지. 부부 일신 동체. 여러분 부부와 붙어서 살아도 뜻이 하나요 달라요? But let me ask you. 다 달라. Are you same in your mind or independent? 자식 새끼가 다르고 할아버지가 다르고 아내가 다르고 할머니가 다 달라. 이게 뭐냐? 선악과 때문이기 때문에. The grandparents all have their separate minds.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교절을 통하여 선악과를 반납 받으려 그러는 거야. Wants us to return. 다시 뭐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뭘 통하여? It is through the cross. 십자가를 통하여 뜻을 하나님께 반납시키려 그래요. That we return our will to the Lord again.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따라서 아버지여 He said, Father, 아버지여 Father, 할만 하시거든 따라서 이 잔을 옮겨주세요. Can, move this cup 그것도 인간 예수의 자기의 견해야. So even 십자가 that 죽기 is 싫다 이거요. The volition of Jesus who is a human. 십자가는요 그냥 죽는 게 아니요. 죽은 뒤에 지옥 강하설이요. That he does not want to 예수가 bear the cross. 죽은 뒤에 that, 지옥에 내려가야 돼. 지옥에. He has to experience 지옥, hell 지옥을 주님이 지옥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갔다고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쓰여 있잖아요. He says in 1 Peter that he 그걸 예수님은 다 아는 거야. So Jesus 사탄에게 희롱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인간 예수가 뭐냐 십자가에 죽기 싫은 거야 아버지와 아버지 할만 하시거든 이 자를 옮겨주세요 이거 변승복 교수님한테 잘 배웠지? So have you learned this from Professor Kensum? 내가 또 새로 가르쳐줘야 돼. 아이, 나 well, I would have to teach it to you again. 왜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잔을 옮겨달라고 했느냐? So why did he say 그 로마 시대 때에 그때에 전쟁 문화가 있어. 전쟁 문화. There was a culture. 전쟁 문화인데 양쪽이 편이 갈라서 지금 남북한 전쟁하는 것처럼 전쟁을 할 때에. So if there's a war.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을 하는 사람 쪽에 한쪽이 적은 사람이 그냥 전쟁을 해서 도저히 못 이겨. 그러니까 모사를 꾸미는 거야. 깨를 부리는 거야. 항복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일부러 쇼하는 거야.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항복하겠습니다 해서 항복하신 대신에 우리 일로 오셔서 우리를 접수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그 대장을 모시고 와서 우리 만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적군하고 둘이 항복하는 조인식을 하기 위하여 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만찬. 동그란 데다 놓고 만찬을 하는데 여기다가 인제게 만찬을 하는데 적의 힘이 센 장군 그 장군의 그 술잔에다가 독약을 넣는 거예요. 독약을 뭘로요? 이 독약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전쟁 문화란 말이야. 독약을 넣죠.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수일기를 해가지고 틀림없이 이 내 잔에다가 독약을 넣었을 것이다. 하고 옆에 사람하고 바꿔버려. 이 사람이 바꿔버려. 바꾸죠. 근데 이걸 또 수일기를 먼저 해가지고 옆에 사람 옆에다가 독약을 넣어놓는 거예요. 이미 바꿀 줄 알고 이렇게 수싸움이 무섭다 이거요. 지금 제일 큰 은혜 받는 사람이 지금 황유선 장군님이야 지금. 군사전략가도 지금요. 제일 은혜를 세게 받고 있어. 어? 이게요 군사 전략이란 말이에요 전략.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는 거예요 so when Jesus says, remove 십자가 지기 싫다 이거야 he is saying that he does not want 그래서 세 번 동안 하나님하고 시름을 했으나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가 십자가를 안 지면 구약 성경이 다 무너져 버려. 그리고 인류가 구원을 못 받아. 특별히 누가 구원 못 받냐? 광화문이 구원을 못 받아. 광화문이. 예수 너가 십자가를 안 지면 광화문이 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다 지옥 간다 이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너는 십자가 져야 된다 이거야. That is why you must bear the cross.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항복하기를 따라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잡아 잡소. That you can have me as you want.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이거야. He says, by your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잡아 잡소. 이게 바로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And this is the returning of your forbidden fruit. 내 주여 뜻대로 한번 불러봐요. 아 참나 정말 이거 가르치려는 게 힘들어 정말. 자, 그렇지 선악과를 다 토하여 내라고. 뜻을 반납하러 온 예수. 주님인데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 과 영혼을 다 주 반납하러 온 예수. It is Jesus who came in order.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Adam and Eve ate the forbidden fruit. 인류가 저주를 받고 so the whole population was cursed. 모든 사람들이 뜻이 다 달라. And all the people they 그런데 예수님이 minds. 땅에 오셔서 But when Jesus 예수님이 came down to the 대표로 아담을 대표하여 and he represented 그 예수님의 Adam. 별명을 뭐라 그러냐? That is why we call Jesus 마지막 아담이라는 게 마지막 the last Adam.
예수님 별명이 뭐라고요? So what is Jesus' nickname? 예수님의 별명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붙여요. It is called the last Adam. 아담이가 저지러 놓은 모든 것을 Why? 예수가 다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Jesus is coming here in order to solve 아멘. All the problems caused by Adam.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I mean, like the 뜻을 반납하러 온 예수야. It is Jesus who came here.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도 무교절이 끝나려면 so even for you as well, 끝나려면요. 뜻을 하나님께 반납하라 이거예요. You must return yourself will to the Lord. 아멘. 아멘. 다시 so once again, 이동욱이가 나를 고발했어요. 이동욱 he has 내 이 설교를 듣고 after he listened to my sermon. 이동욱도 지금 저쪽에서 또 예배하고 있거든. He is holding another service. 불쌍해, 불쌍해. Separately right now. 뭘 안다고? What does he know? 신학도 안 하고. He does not even know theology. 이성희 변호사 또 예배 또 따로 여기서 시작하거든. And even attorney 이성희. 또 여기 강원 성도들이 거기에 또 몇 마리 간대네. 여기 예배 마치고 또 이성이 거기에 간대. 아이고 정말 정신. 그거요 내가 귀신론에 대해서 내가 이번 설교 7대 명절 끝나면 귀신론에 대해서 다이몬 헬라로 다이몬이라고 다이몬 이 귀신론에 대해서 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인류 역사상 신학자 중에 정가운 목사가 유일한 거예요. Regarding the doctrine of this, 절대요 베레아 있죠. 김기동 목사님요 귀신론 끝장 못 냈어요. I'm the only one 그냥 귀신 축사해서 귀신이 나가는 거 그거는 쉬워요. Yes, there's a lot of pastors. 이성이가 지금 거기에 재미가 붙은 거야. 예수는 so 나가라 그러니까 나간다 이러니까 Lee, 거기 복 빠지는 거야. He has fallen into 그거요 this trap. 내가 40년 전에 다 해본 거예요. And I've already done this myself 40 years ago. 40년 전에 나는 귀신 축사하고 테이프만 300개도 넘으면 안 돼. I've over 300 잘 들으라고 잘 들어. Just casting out demons. 아멘. Listen carefully. 그래서 내가 성경의 1인자라고 내가 That 말을 하잖아. I call myself the expert of the Bible. 내 말이 아니고 이거는 선언대로 말하고 말이야. 김철원이도 말하고 말이야. 어? 변승복도 말하고 말이야. 다 말이야. 서요한도 말하잖아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다 정강훈 목사가 성경의 1인자라고 말해야 안 해. 뭘 안다고 뭐 이성이 뭐 아이고 이동욱 아이고 뭘 안다고 설교를 하고 있어. 귀신론? 정신 나가서 내가 이 설교 끝난 뒤에 귀신론에 대해서 내가 원타임 설교를 할 테니까 So after I give 이것도요 all of the sermon, 이 해답을 얻은 사람은 세계 최초요 이것도 I will share the God, 성경만 doctrine 세계 최초가 아니되니까 제발 좀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정말 정신들 나가지 말이야 왜 그런 거야 도대체가 참나 정말 불쌍해 나 불쌍해 그래서 False messages, 그래서 잘 and that 들어봐요 Listen carefully.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The most important thing is, 뜻을 주님께 반납하면 if you return yourself will to the Lord, 귀신 축사 안 해도 나가요 even though you do not cast demons, 내가 귀신 축사를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demons, what is the biggest problem? 이 초석이도 해결 못했어요 that they did not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님도 해결 못한 게 뭐냐면 되돌아 들어오는 귀신이야. Many other senior pastors did not solve the issue. 내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내가 귀신 축사 한번 해볼까? 여기서 귀신 튀어나갈 사람 많아요. I can cast out demons with Jesus' name. 예수 이름으로 너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 이름을 말 안 하고 귀신의 말을 말하는 사람 많아요. What do you call yourself? 내가 귀신 축사를 수도 없이 해봤는데 잘 들어봐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귀신이 다시 나갔던 귀신이 또 들어온단 말이야. 되돌아오는 귀신을 해결하는 길이 없는 거야. 내가 미국에 플러싱에 붕회를 하러 갔어. 갔는데 갔더니 그 본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상담을 좀 하자 그래. 본교회 목사님이 날 보고 상담을 하자 그래. 그래서 무슨 상담이냐 그러니까 내일 아침 먹으면서 심각한 문제를 상담 좀 하겠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침에 만났어. 그래서 미국에 그 맛있는 팬케이크 있잖아 팬케이크. 아우 지금 입이 말이야 다. And I went to a pancake house. 아우 팬케이크. 꿀이 졸졸 흐르는 팬케이크. My mouth is watering just thinking about it. 팬케이크 시켜놓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시카고 트리니티 대학에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다이몬이라는 거야. That his dissertation title was Daimon. 이 다이몬이 뭐냐? 귀신론이라는 귀신론. So it is a doctrine regarding demonic spirits. 이게 트리니티 대학의 박사라는 거야. 자기가 박사인데 논문의 제목이 귀신 축사 다이몬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이 초석도 수도 없이 따라다녀봤고 그 다음에 김기동 목사님 베레아 거기서도 공부를 해봤고 일부러 한국까지 와서 공부도 다 해봤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쉬운데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또 들어온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해답이 없다고 나한테 이걸 상담을 하는 거야. 아멘. 내가 그래서 그 해답을 내가 가르쳐 준 거야. So I told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귀신론도 이 해답을 얻은 세계 최초 사람이 정광훈이라고 얘기하잖아. So that is why I say I'm the first man to pierce through this. 그러면 되돌아 들어오는 귀신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So how can we solve the issue? 이 정답은 내가 이거 끝난 뒤에 설명하겠다. Returning demons. Well, I will explain it after I give this whole sermon. 나도 뭐 약을 놀려야지 어떻게 하겠어? I would have to tease you as well. 한꺼번에 다 풀어먹으면 내가 미천이 떨어지잖아. I cannot unleash it all at once. 되돌아 들어오는 귀신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줄 테니까 강원 예배 나올래 안 나올래? So do you want to come to Gwanghwamun service or not? 사실 1,700만 기독교인들은요 이 설교 다 들어야 돼요. Actually, all the 17 million Christians must listen to this sermon. 내가요 정말 가슴이 터져요. And I feel like I'm suffocating. 한국의 기독교인 1,700만 세례교인들을 보면 가슴이 터지는 If 거야. If I look at all the 17 million Christian saints, 뭐를 I feel 알고 suffocating. 교회를 다냐 이거야? 뭐를 알고 다냐고? What do you know that you come to? 뭘 알고 교회를 다냐 이거야? Do you even know anything? 그러니까 5,200만 모든 국민들은 다 정광훈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That is why all the 52 million Koreans must listen to my sermon. 동의하시면 아멘. Say amen if you agree to.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냐? So Jesus' death 아버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He says, Father, not by will. 뜻을 통일하려 그래. 뜻을 통일하. He is uniting his will to the Father.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무교절이 지나가려면 So even for you, if you want to 뜻을 예수님께 반납하라.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you must return yourself will to the Lord. 자기의 독립된 지정의를 가지고 있지 말고. You must not hold on to your independence of will. 인간은 100명 모아놓으면 뜻이 다 달라요. So if you gather, for instance, 100 people, they all have 100 different minds. It is because we're corrupt.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다 독립된 지정에 머물지 말고 뜻을 예수한테로 딱 합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부흥에 가면 예행 연습을 하는 게 있어. 자 손가락이 봐요. 이 손가락이 지금 이게 다섯 개. 이게 지금 몇 개로 보여? So I tell you, I have five fingers right now. So how many fingers do I have hold up right now? 이게 몇 개라고? How many fingers did I hold right, hold up? 두 개라고 하는 놈은 지 뜻을 아직 안 버린 거야. Those who answer by 내가 saying 다섯 개라고 two, 하면 다섯 개라고 그래야지. Still clinging on to your self. 이게 일곱 개. And now I 이게 지금 몇 개야? Seven fingers held up. 이거는 연습으로 해 보는 거야. So 연습으로. How many fingers did I hold up? 이걸 가지고요. 이동우가 나를 고발했더라고. This is just a practice. 나를 이단이라 그러면서 세상에 this, 손가락 두 개를 놓고 다섯 개라고 가르쳤다고. 야. 야. 다시 해봐. So once again. 이게 지금 다섯 개 손가락이 다섯 개. 이게 지금 몇 개로 right 보여? So how many fingers do I have up 이게 right 자기 now? 뜻을 내려놓고. So if you let go 뜻을 yourself 하나로 will, 예수 앞으로 하자는 예행 연습 해본다 이거예요. And unite yourself will to the Lord. 아멘. This is a 그러면 여러분들은 that. 오늘 다 자기 뜻을 가지고 갈래요, 내려놓을래요? So for you as well, do you want to cling on to yourself will or 내려놓기 원하시면 아멘 해봐. Say amen if you really want to release.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한 시간을 쓰신 예수를 한번 부르면서 눈물을 쪽 빼면서 다 뜻을 오늘 여기다 다 내려놓고 예수의 뜻에다가 붙이란 말이야. 예수의 뜻에다가 예수님처럼 하란 말이야. 예수님처럼. 아버지. 시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나 지금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 들려주소서 담겨가 불이 떠서 저 뒤에 제일 뒤에 있는 사람도 막 진동의 은사가 와서 막 손을 벌벌 떨고 난리 났어 벌써 불이 떨어졌어 아멘 아멘 이 찬송을 이걸 누가 만들었냐 김석균 김석균 목사님이 됐는데 전도사이고 옛날에 문일고등학교 국어 선생이야 이 저 김석균 이분이 이거 만든 건데 내가 이걸 감린산 기도원에 가서 부르다가 오전 내내 하도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찬송 하나 부르는데 설교를 못했다니까 이 찬송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그 마침 오늘도 감린산 기도원 원장님 이용란 원장님 여기 오셨네 일어나봐요 원장님 일어나봐 박수 한번 쳐 대한민국에 지금 영계의 거인이야 영계의 거인 영계의 거인이라고 이영남 원장님 오셨단 말이야 이영남 원장님이 날 제일 좋아해 제일 좋아해 And she loves me the most 그건 이따가 내가 물어봐야 알지 또 well, who knows 진짜 제일 좋아하는지 But she really 그런데 not much. 근데 감린산 기도원에 이혼남 원장님 하신 기도원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오전 내내 설교를 못하는 거야 그냥 성도도 울고 나도 울고 계속 다시 칸을 쓰신 예수 이 노래만 계속 나오는 거야 또 한번 불러볼래? 그러면 오순절 설교를 언제 하고 그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뭐 무슨 뭐 세월이 뭐 좀 먹어 뭐 세월이 좀 먹어 뭐 이렇게 하다 끝나면 그만이지 This is just how we go 다시 한번 불러봐 그래 다시 가시 가는 그래요 가시관을 가시관 쓰신 예수 나로 나부으실 지할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 나에게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과 바로 선악과를 반납하는 찬송이야. So this is a praise that you 오늘 선악과 다 반납하세요. So full and forbidden fruit. 황순애 왔어 안 왔어? 황순애 왔어. 황순애 이번 주에 또 나하고 또 한 번 붙었어. So even this week she had 세상에 미국에 이은영 사모님이 왔는데 아침에 또 꼭 아침에 와서 속을 썩여. Visited me. 딱 와서 이은영 보고 있어. 뭐라냐면 야 이년아 너 여기 왜 왔어? And she called her with extreme remarks. 그래서 내가 너 나가 빨리. And she asked her why did you 아니 come 손님한테 너 이년아 여기를 왜 왔냐고. So I told her to leave. 저거요 저 황순 저 골때려 저거요 저거 아주. And she's very troublesome. 야 황순에 대답해봐. 너 뜻을 내려놓을래 안 내려놓을래? 어? 그래 내려놓는다고 두 손 들었어? So now she has raised her hand, saying that she will surrender. 앞으로 뜻을 내려놓는 것은요 다 여러분 예수 앞에 뜻을 내려놓기 원하시면 아멘 so say amen if you want to let go of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예수 앞에 뜻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다 두 손 들고 아멘 해요 but if I ask 그러나 you, 실제로는요 yes, of course, you 뜻을 내려놓을 때는 예수님도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 then, 누구냐 surrender, 아버지 even Jesus, 아버지요 So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 앞에 뜻을 내려놓으라 이게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눈에 God. 보여 안 보여? So right now, 보여? Right now, can you see God?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 Can you see God with your eyes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건너뛰고 그냥 결론만 말하자면 나중에 풀어서 설명하기로 하고 결국 뭐냐면 멘토 앞에 뜻을 내려놔야 돼. I'm saying that you must let go of yourself and forget your mentor. 멘토 앞에 뜻을 안 내려놓는 사람은 예수 앞에도 절대로 안 내려놔요. Let go of yourself. 절대로 안 내려놓습니다. In front of 하나님 앞에 뜻 안 내려놓습니다. 멘토 앞에. 그럼 여러분 지금 강화문의 멘토는 누구야? So who is the mentor? 그럼 정강훈 목사님 앞에 뜻을 내려놔야 돼, 안 내야 돼. Then should you let go of yourself and 내가 가라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If I tell you to go, should you go or not? If I tell you to come, 이게 바로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And this equates to returning yourself. 천하의 손은배도요. And for a better fruit. 내 앞에는요, 그래. 나는 뜻 없어. 나는 너가 시킨 대로만 해 이래요. Even Pastor Son, 나하고 50년 친구인데도 그래요. He's a friend 그러니까 손은배를 우습게 years. 보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That is why you must not believe. 아멘. 아멘. 아이씨 정말 참나 이거 참나 이 돌대가리를 가르치려니까 힘들어 It 말이야. It is very difficult to teach. 이동욱 이거 듣고 you. 있냐? Is 이동욱 listening to this? 에이그 이성이 듣고 있냐 이거? Is lawyer Lee's? 에이그 listening. 에이그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You must quickly repent and come back. 뭘 안다고 떠들어 뭘 안다고 떠들어 How dare you speak out loud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뜻을 내려놓는 것과 동시에 so for you, simultaneously, 멘토 while you 앞에 let 뜻을 안 내려놓는 Lord, 사람은 절대로 뜻을 안 내려놓는 And if you do not let go of yourself to your mentor 다시 황순님 All at the same time it is useless 앞으로 again, 목사님 앞에 뜻을 내려놓을래 안 내려놓을래 내려놓는다고 두 손 들었어. Elder Deaconess Huang is saying that she will. 그래서 let go of herself. 안 내려놓으면 내가 주먹으로 패버린다. Or else I will hit her.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말씀이 so 아주 right now, 중요한 말씀이야. Of, it is very important. 다 뜻을 반납하러 온 예수다 이거야. It is Jesus who came down. 믿습니까? In order to let go of herself, do you 이해되시면 아멘. Say amen if you understand. This. 그래야 초실절이 와요. 초실절. That is how we could have the feast of first fruits. 부활이 온다고 부활이. That is how we could have resurrection. 그러니까 이삭이처럼 단번에 so like 딱 내려놓으란 말이야. 단번에. You must release yourself at once. 아버지여 나를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Father, is it the will that you 내가 kill me? 제단에 눕게 사오니 칼로 내 목을 치소서. Lay down at the altar, then you can strike me with your dagger. 이게 예수님의 모형의 그림자란. Did he's a shadow of 믿습니까? God's model? Do you believe in this? 그러니까 그 후에 바로 초실절이 오는 거예요. So after that, we have the feast of first fruits. It is a manifestation of the resurrection. 사람들이 무교절 없이 바로 건너뛰고.
초실절이 오게 해달라고 40일 금식하는 거예요. People, they fast for 40 days. 40일 금식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니까. 40일 금식한다고 초실절이 오는 게 아니요. 간단해요. 이삭이처럼 단번에. 아멘. 아멘. 단번에요. It is at once. 할렐루야. 단번에 뜻을 딱 내려놔야 돼. That at once you must let go. 두 손 들고 아멘. Say men with their hands up. 가서 주여. All after me and say Lord. 역사하여 주세요. That you be manifested.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부터 오순절의 설교를 시작하겠어요. Starting from now, I will start my sermon regarding the Pentecost.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It is because the weather is so nice. 뭐 저녁 예배까지 이어서 하자. We can continue all the way till night. 여러분 집에 가면 뭐 재지는 것밖에 더 있어. Because if you go to home. If you go home, you just sin. 날씨도 좋으니까 강원에서 나하고 놀다 가자고. Let's have fun together in 광화문. 경찰관 아저씨들 빨리 다 들어가요. The policemen, you can just go back. 절대 우리는 사고 안 칠 테니까 빨리. We're not going to cause any. 우리는 질서를 잘 지켜. Any trouble. 우리 강화문 운전 6년 하는 동안에 우리 사고 안 치잖아요. We're very mild. 경찰관 아저씨 괜히 고생하고 계시지 마요. No need for all of this hassle. 우리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야. 그냥 다 집에 가서 자요. 그냥 집에 가서 자시고. We're different kind of people.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No need to worry about us.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순절의 설교를 할 텐데 on, 핵심부터 말하자면 so 사도행전 1장부터 읽어봐요. 자, 사도행전 1장 Acts 1절부터 1. 읽어봐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부터 읽어봐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오순절이 임할지어다 다른 말로 뭐냐 성령 세례가 임할지어다 따라서 주여 all after me and say, Lord.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요 유언 This is the very last will of Jesus. 청개구리도 유언은 들어 안 들어 and even a stubborn child. 도덕책에서 청개구리 얘기 배웠어? He listens to its parents' last will. Have you heard about this book?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There was one.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말이야. Very troublesome frog. 어? 청개구리가 있었는데. 아 이거 시간 관계상 간도해야지 안 되겠다. Cannot continue on. 엄마를 냇가에다 갖다 묻어버렸어 엄마를 청개구리가. Buried his mother 어? on the stream. 하도 거꾸로 하니까. 그러니까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을 듣는데 so 여러분들은 청개구리보다 더 나아야지 예수님의 유언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 so 성령 세례야 성령 세례 다시 해봐요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100% 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동용 목사님이 깨지고 박살난 논리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살았어. 33년 He 반. Lived on earth for 몇 년 살았어요? And a half years. 육신의 예수로 34년 반을 살았다고. As a physical form of Jesus.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 죽다니까 제자들이 큰일났네요. So 왜? 예수님이 함께 3년 동안 다닐 때는 they were so challenged.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감사한 것도 하면 그 돈을 또 절반은 가룟유다가 다 도둑질을 해쳐먹고 이랬는데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so they had a very happy moment 3년 together. 반 동안 제자들이 열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the 육신의 예수 따라서 육신의 예수 행복했는데 Jesus. 어느 날 예수님이 죽는다는 They're very happy for 3.5 years, but then Jesus said he will die. 사탄이가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so Satan entered 절대로 예수님 죽지 마세요. And he said, 사탄아 물러가라. So Jesus said, "Go away, Satan."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You are trying to stop. 그 사이에 사탄이가 베드로 속에 들어갔어. So at that instant, Satan entered.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So last Jesus was crucified on the cross. 죽었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죽어서 부활을 했어. 부활. And he resurrected. 며칠 만에? Within 3 days.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체로서 이 땅에 40일 있어. 40일. So in his resurrected form, 예수님 부활한 뒤에 바로 승천한 게 아니요. He did not immediately ascend.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시 살았다고. He once again lived with the disciples for 40 days. Why? 보충 수업 하려고. In order to give them more substitute lessons. 3년 반 가르친 거에 대해서 regarding his teachings of 3.5 years. 미완성이요. It was still incomplete. 보충 수업 하려고. So in order to complete it.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so the disciples 아 예수님이 그 저기 죽기 전에 이것 좀 물어 이걸 좀 물어 볼 걸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니들이 하는 말 다 들었다 and he said,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계속 번쩍 Jesus would answer their queries. 제자들이 뭐 말을 못해 so the disciples, 예수님이 they did not even say out loud. 지금도 기적을 좀 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even though they just think it, 아멘 Jesus would say, Peace 오늘도 be with 예수님이 them and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so even right now Jesus is here among us by the Holy Spirit this is a hallelujah 아멘이시요 is this a amen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또 같이 있을 때는 제자들이 아유 죽었다가 살아나서 너무 감사하네 40일 동안 또 같이 계시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세상에 또 간 떨어지는 소리 아니야 간 떨어지는 뭐야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야 또 부활한 예수가 아유 이놈의 간이 몇 번 떨어져 이거 도대체가 하늘나라로 또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기를 뭐냐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Do not be sad that I go up there. 내가 너희에게 육신적으로 있는 거 부활의 상태로 있는 것보다가 더 큰 분을 보내주리라 이게 누구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걸 가지고 너희가 크게 근심하고 있으나 근심하지 말라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거요 이게 주님이 마지막 유언이요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을 알아야 돼. So you must know how beneficial 아멘. receiving the Holy Spirit is.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So everyone who is here, you must all receive the Holy Spirit. Once again, say, Lord. 주시옵소서. Give this to me.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Let's all be honest right now. 기존 교회에서 성령 세례 솔직히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해야 하네. Do the pastors speak about this baptism of the Holy Spirit? 이거는 전부요 다 이거는 다 이거는 미수가예요 미수가 목사일지라도 소용없어 3.5 더하기 40 아무리 신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책을 읽고 신학 박사를 바가지를 다섯 개를 따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 가르친 것만 하냐 말이야 못해요 없어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할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빛이 뭐하라? So once again, Jesus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사람이 예수요. Is that being who said that?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나님 본체. He's a true form of God. 하나님의 본체한테 3년 반을 배웠으니 So the disciples learned from the true form of God for 3.5 years. So who is? 지구상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 신학자들 어떤 사람도 제자들이 3년 반 예수한테 직접 배웠는데 거기는요 5대 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조진의 신학 조직 신학도 있고 주경 신학 주곡특 신학도 있고 역사 신학도 있고 실천 신학도 있고 현대 신학도 있고 전체를 제자들이 다 배웠다 이거야 아멘 그런데도 주님이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보충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유언이 뭐냐 이거야 내가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여 간다 이거야 가니까 내가 가는 걸 너희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 대신 나보다 훨씬 더 센
성령 보혜사를 보내 주리라 이거야. He will send you the helper Holy Spirit in my place who is far more better than I am. 보혜사를 받으면 And if you receive this helper Holy Spirit 나는 육신적으로 있으니까 Because I stay physical 너희들 바깥에 있어. I am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려면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 We are external to one another.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사도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야. They would all 그 물어보려면 많아. 그 다음에 physical forms. 시공간의 차이가 있어요. And there's a difference of time and space. 가르쳐봤자 열두 제자밖에 못 가르쳐. There's this limit of time and space. 뭐 120문도 뭐 500의 형제 한계점이 있는 거야. He could only teach 그래서 so much 예수님이 나 대신 나보다가 so 더 Jesus 좋은 says, 분을 보내주는데 I'm going to send you 그분은 some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In my place, and that is a helper, 파라크레토스 and it is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the helper, Holy Spirit, 그는 that will send to you.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들의 영 속에 와있다 and if he comes to you he's going to reside within your spirit 생각과 동시에 질문과 동시에 And 바로 해답해 준다는 거야. When you have a question, 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Let's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to the Lord. 예수님께 물어보려면요, 일단 말을 해야 돼. If you want to ask Jesus, you must first say it physically. 근데 보혜사가 오면 내가 이게 뭐지? 뭐지 하면 바로 보혜사가 바로 즉시 대답을 한다. The helper Holy Spirit will immediately give an answer to you. Amen. Amen. 할렐루야. 아멘. 보혜사를 받으실래요? So do you want to receive the helper? 그리고 내가 3년 반 동안 육신적으로 너희에게 있으면서 영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을 똑같이 보혜사가 똑같이 해 준다 이거예요. The helper Holy Spirit will do the very same. 오늘도 병든 육체는 다 치료함을 받을 So even today those who are ill you will be healed.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가서 주여. Follow after me and say Lord. 주시옵소서. Give this to me. 이건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에 This is what Jesus 요한복음 16장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야. In John chapter 16. 보혜사가 오면 내가 육신으로 너희에게 있는 것보다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거야. 믿습니까? You're going to face something far more better than when you have me physically. Say amen if you understand. 그러니까 이 말을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So that is why you must believe the Bible.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And that is why you must recei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보혜사를 받는다는 말과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Receiving the helper Holy Spirit and receiving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그 지금 이것이 나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는요 큰요 의문이 없어요. 저게 뭘까? 생각만 해도 벌써 해답이 딱 와버려. So I am not skeptical about this because if I just have a curiosity, the God, 내가 성경을 잘 알아 몰라. The Holy Spirit immediately answers me. And do I know about the Bible or not? 몰라. Do I not know the Bible? 아니 내가 성경을 잘 알아 몰라. Do I not know the Bible or not? 나는요 신학대학요 대한신학대학 야간 나왔어. For 야간, me, I went to a nighttime program 야간 at 나오고 Seminary 학교도. School. 3분의 1은 안 갔어. And I 왜? missed most of my classes. 가르치는 교수가 나보다 더 몰라. Why? Because the professor lacked 그래가지고 안 가고 하루는요 하도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출석 일수는 채워야 되니까 But because I had 출석 to 일수를 fill in 채워가지고 my attendance. 채워야 되니까 지금 내 막내 동생 전덕훈 목사 있지 예? 그 새끼를 보고 그랬어. I summoned my younger brother, 너 내 대신 학교 좀 갔다 와라. And I told him. 걔가요 내 대신 학교 많이 갔어요. Can you fill my 출석 부르라고. 그래서 이제 부르면 김동성이가 이제 그 반장인데 정강훈 부르면 네 그러니까 And he would answer. 아이, 목소리가 달라졌다 이게 정강훈이가 And he would look 옛날 around. 정강훈 목소리 달라졌다 he sounds quite different.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가르치는 교수가 나만큼 모르는 거야 why did I have to go through that? Because 내 속에는 이미 보혜사가 와 있어가지고 His knowledge 신학도 마찬가지요 신학도요 아이고 손원배 목사님이 공부한 루이스 볼콥 신학대학 있잖아요. 루이스 볼콥이 쓴 조직신학 책 있잖아요. 난 그거 다 외워요. 다 외워. And the book of Louis Berkhof. 이게요. 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써 통달한 거야. I already memorized all of this and pierced 서론, 신론, 인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정말로 나는 통달해버려. 통달해버려. 아멘. 그럼 정광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Economics. 아니 여기 있는 저 황준선 장군님도 얘기하잖아요. And even General Huang, he says. 군사학을요. 황준선 장군님이 내가 더 잘한다 그래 더 잘한다. That I know about his field. 아니 하사밖에 안 하는 사람이 하사가 아니 별 세 개보다 더 잘한다 그래. Better than himself.
난 이유가 있어요. But there's a reason for that. 나는요 1군단의 전차부대에서 전차장을 해가지고 Because I was in the tank forces. 이 5군단 작전 개념을 다 외우고 있어요. So I memorized all the strategic concepts.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산 학교를 가야 돼. 하산. That is why you must all become a staff surgeon.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야. And go to a staff surgeon school. 우로글로 자로글로 우로글로 했어요. And go through all the training. 야전사 가지고 빠따를 엉덩이 쳐서 아니. 피가 터져가지고 팬티하고 피하고 눌어붙어가지고 말이야. 팬티를 못 갈아입어서 찌직찌직찌직 소리가 나도록 한번 해볼래? Do you want to go through this? 말 안 들으면 다 집어넣어버려. 다 집어넣어. If you do not listen to me, I'm going to force you to go there. 김수열 대표님, 육사 다닐 때 저 빠따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 엉덩이 터졌어? 다반사야? 텐트하고 눌어붙어서? 아이고 나는 우리 요셉이 육사 보내려고 그랬더니 다시는 보내면 안 되겠네. I was about to send my grandson to military school, but maybe not. 근데 요즘은 안 때린대, 육사가. 요즘은 안 때린대. But these days they don't beat others. 그래서 내가 뭔 말 하다 또 빠따 맞는 거 얘기했지. 어디까지 설교했어? 잊어먹었네. 그러니까 보세요. 정강훈 목사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잘 알아 몰라. All fields of society. 진짜 잘 알아요. I truly am very well versed. 이거는요. 잘 들어봐요. Listen carefully. 예를 들어서 정치에 대해서 So for example, regarding politics. 아브라함 링컨의 by the 뭐요? Abraham's 폴도 뭐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어부도 뭐요? And of the people. 이게 전부 성경에서 나옵니다. This is all from the Bible. 이게 골로새서 제1장 17절에서 나옵니다. It is from Colossians 1:16. 요걸요. 크라이스트를 people로 바꾸는 That he just changed Christ to people. 그래서 이 위대한 정치가들은요. That is all the greatest politicians. 성경에서 나오는 거야. It is all from the Bible.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 조지 워싱턴 알아요? The founding president of America. Do you know about George Washington? 그 사람이 예수한테 미친 거 알아요? Did you know that he was the man who was crazy for Jesus? 근래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알아요? And right now, 예수한테 미친 거 알아요? Do you know about Ronald Reagan? He was also crazy for Jesus. 그러니까 세계적인 정치가든 다 성경에 미친 사람들이요. They're those who are crazy. 다그라스 맥아더 알아요? Do you know about Douglas MacArthur? 담배를 피면서 작전회의 하면서도 성경을 읽었다 그러잖아. 성경을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 He would read his Bible in order to keep his faith. 파이프 담배 있지, 파이프 담배. Do you know the pipe smoke?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그라스 맥아더가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Douglas MacArthur, he did not come from nothing. 경제? And even 영국의 노벨상 탄 경제 칼 루이스라고 있어요. 칼 루이스 육상 선수 아니고 칼 루이스는 경제의 한마디로 딱 정했어. 경제는 뭐냐? And he defined 인간의 economics. 정신 활동에 대한 물질적 반응이라 그랬어. It is the materialistic phenomenon of human activity. Listen carefully.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Do you all want to be rich? 정신 머리를 똑바로 가지라고. Then you must have a proper mindset. 이게 노벨상 경제학자가 한 말이야. This is what this Nobel 물질은 Prize winner 뭐냐? Said. 정신 활동에 대한 반응이 물질적 반응이란 말이에요. 정신이 무너진 사람은 절대로 부자 될 수 없어요. 혹시 부모가 유산을 물려줘도 다 사기당해버려. 정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은 정신적 활동에 대한 물질적 반응이다. 이게 경제의 전체야. 경제의 전체. 아멘. 페스탈로치 알아요? 페스탈로치? And do you know about? 니들이 뭐 페달로치를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그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So whether it's politics, economics, military. 이름 잘 들어야 돼. You must listen carefully. 여기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통달하느냐? And why do I pierce through all of this? 근본적인 책도 내가 읽었지만은. Yes, I did read the fundamental books. 책을 많이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But it is not important that you read a lot of books. Let me teach you how to read a book. 모든 분야의 정치, 따라해봐요. 정치, whether it's politics, 경제, economics, 사회, society, 군사, military, 외교, diplomacy, 문화, culture, 교육, education, 언론, 이 모든 분야에 이게
제일 머리가 되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There is one. 나머지 책은요 그 밑에 책으로 해설집이야. For all of the fields. 이 책을 찾아내야 돼. And you must find that. 이 책을 딱 통달해 버리면 나머지 책 안 읽어도 다 알아요. It's okay if you 근데 don't 이것이 read 다 읽어봤잖아요. All the other following 정치, texts. 경제, 사회, 군사, so, 외교, 문화 10개 주제라 그래봤자 if you have 이게 다시 topics, 한 분야에 10권 책만 읽어도 that means that you just have to read 10 canonical texts. 세계 통달하는 거예요. That you can pierce through all of these fields. It says amen.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도 책을 읽히려고 that is why in order for you 지금 as well, 내가 I try to 김학성 교수님한테 전 국민이 다 이해하도록 전문적인 용어 쓰지 말고 so I asked, 국민 헌법 책을 내가 만들어서 지금 찍어냈어요 지금. To write a constitution 내가 황윤선 장군님한테도 지금 또 명령했어요. That is readable for everyone. 이 군사 전략에 대하여 전쟁사의 책을 써달라고 내가 제목까지 다 내가 넘겨줘서 제목까지 다 넘겼다. 그래서 12권의 세계적인 it. 책을 내가 만들어서 so 여러분들에게 다 내가 나눠줄 테니까 and hand it out to everyone.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But this is not for free. 사야 된다니까. You have to buy it. 그러면 여러분이 다 나처럼 되는 거예요. Then you will all become 근데 just 여기에 like 한 me. 가지 플러스 조건이 있어 뭐냐? 보혜사를 받아야 돼요. You must first off receive the helper. 책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요. It is not only by reading the books. 받으면 but if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속에서부터 말을 해요. The Holy Spirit is will talk inside. 그래서 성령을 파라크레토스라 그러는 that is why we call the Holy Spirit Paracletos.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으나 I have taught you many 그가 오면 till now. 내가 그동안 가르치지 못한 것을 보혜사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I cannot teach you.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을 지어다. You must receive 성령 the Holy 받으라 Spirit. 성벽 준비요. 성령을 세게 받아보자 이거예요.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은사 받아요.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요.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능력 받아요. 능력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 능력 받으라.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아. 능력 받았다. 능력 받았어.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손 내 마음 전부세 찬양 아버지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해
어디서 쓰러진다 하여도 돈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나에겐 할 수 없는 삶 어디서 생겨날까요? 지금도 알 수 없는 가나고 누가 나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뜻 사랑할 세상 때문에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외롭지 않아 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랄랄랄랄 지 않아 주님 계시니 예수여 외롭지 않나 아, 주님 계시니 두려워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괴로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외롭지 않다 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 주님 외롭지 않다 예수님 외롭지 않다 주님 계시니 받을지어다.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 The Holy Spirit, you can sing this song. 세상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Even though the world 친구가 hates 나를 씹어도 Even though my friend cusses 나는요 about me. 반응할 필요도 없어. No need for me to respond.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But because I have the Holy Spirit inside 그래서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받으라. That is why you must receive the Paracletus,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다 가르쳐줘. And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everything.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는 사람과 안 가르치는 사람은요. So if you compare those who are taught by the Holy Spirit versus who are not, 내가 붕회를 40년 했는데 옛날에 초창기는 이제 내가 직접 운전 소나타 차 집사님들이 사준 거 가지고 내가 운전해 가면서 이제 봉회를 다니는데 내가 집사람하고 이제 가면서 이래요. 저 봐. 우리 앞에 차 있지. 그 앞에 차 있지. 그 앞에 세 번째 차. 저 차를 운전한 사람 틀림없이 여자야.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아이고 통밥만 늘어 가지고 아이고. 가봐야 알지. 가볼까? So my 그래서 옆 차선으로 딱 빠져나가지고 붕 밟아서 딱 세 번째 차 옆에 딱 가보면요 여자가요 빨간 장갑을 끼고 운전대를 잡고 달달달달달 떠고 갔어. Right next to that car. 그래서 나한테 물어. 그거 안 보고도 어떻게 알았어? 이봐 이 사람아 차 움직이는 모양을 보면 how did you know that? 저게 여자가 운전한지 다
보여. And I told her if you look at all the cars moving, you can tell that it is driven by a woman. 곰실곰실곰실. It's very gentle. 이렇게 가게 돼 있어. And it sways back and forth. 그와 같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just like that, if the 벌써 모양이 달라요. You, you're ready or very 이 속에 보혜사를 받은 사람 움직이는 모양이 달라버려요. The way you Amen. Move is completely different. 황소년 같이요. 누가 뭐라 한다고 바로 막 싸우려고 덤비고 이렇게 안 해요. 성령이 그래요. 이해하라. You're not easily swayed 원래 전에는 미친년이니까 이해하라. 이게 성령이 다 가르쳐 준다 이 말이야. Because the Holy Spirit teaches you everything. 아멘이야. Is this amen?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으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That's why Jesus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받으실래요? Do you want to receive it? 세게 받을래? Do you want to receive it immensely?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고 마칠 텐데. So we'll teach you how to receive the Holy Spirit today. 목사님, 한 시도 안 된데 벌써 마친다고. Pastor, it's not even 1 o'clock. Are you going to finish? 나도 그럴 때가 있다고. Sometimes I do that as well.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So how do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예수님이 일단은 성령 받으라고 유언을 하고. Jesus, he first. 500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가는 거야. He ascended 아멘. To heaven. 자, 9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또.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20문도와 500여 형제가 그때 그 자리에 500명이 모였어. So the 120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명이 모여서 너무 아쉽잖아. And because they were so disappointed,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살고 부활한 예수님하고 40일 살 때 행복했는데 아니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섭섭해서 하늘에서 눈을 못 떼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거는요 속어야 속어 천사도요 속어를 쓸 줄 알아요 뭐냐 야 이 무식한 놈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식한 놈들이요. 다시 말해서 교육부 혜택을 못 본 놈들아. So in other words, those were ignorant. 갈릴리 사람들아. He's a man of Galilee.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계속 눈도 못 뜨고 있느냐? Why do you stand gazing up into heaven? 너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간 예수는 The same Jesus was taken up from you.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He will come in the same manner as you saw him 아멘. Go into heaven. Amen. 그리고 이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And now, stop 너희에게 looking at just 마지막 the sky. 한 유언이 있어. 유언. 유언을 생각하라고. The last will that Jesus left you. 생각하라고? You must think about that will. 보혜사를 주리라. He said to you, He will give you the help. 보내주리라. He's going to send you the help. 빨리 그 유언을 붙잡고 기도해. Cling on to that will. 기도하면 pray.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것보다가 더 큰 효과가 일어나. And if you do, you're going to see a bigger effect than Jesus. 그래서 천사들의 책망을 듣고 when he wasn't here.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란 다락방에 모여서 빌려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유언을 붙잡고 아멘 주여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Give us the baptism of the Holy 하고 Spirit. 기도에 들어갔다 이거야. And they started their prayer.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기도하지 않는 성령 세례는 없어요. There's no baptism of the Holy Spirit without prayer. 기도도 성령 세례 받을 때 기도는요. And this prayer, when you recei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it must become a special prayer. 일반 주님과의 교제에 기도할 때는. It's not just a 주님과 묵상 기도도 할 수 있고 입만 빵긋빵긋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사도행전 1장 14절을 읽어보란 말이야. 이렇게 기도하면 100% 성령 세례 받아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부친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예수와 여자들과 이게 마리아 부대야. So 마리아 부대 있어. Mary, 예수의 Jesus.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등등 그 다음에 예수의 Magdalene, 아우들로 더불어 and with Jesus 예수님은 brothers.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Jesus, he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into this earth. 요셉과 마리아가 and then Joseph and Mary, 정식 결혼을 하여 when they were 그다음에 육신적인 married, 애를 또 낳았어요. They also bore physical 예수님의 kids as well. 동생 그 중에 이름이 하나가 유다예요. 유다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Judas.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있어. Who wrote, 아멘이십니까? There's also James.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성적인 즐거움을 뺏지 않았어요. So Jesus, he did not 예수님이 일단 마리아를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돌려줬단 말이야. And after that,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인간의 성적인 것이 죄가 아니요 so 하나님이신 pleasure, 축복이요 it is not a sin, but 그 신앙이 it is 좋은 사람들이요 a 성생활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미국의 성도들도요 기도 깊이 하는 사람들은 부부 생활하는 게 죄인 줄 알고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내가 책에 보니까 써 있더라고 so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도 복으로 주신 거예요 부끄러워서 아멘 안 하네 복으로 주셨다니까 아멘이십니까? Amen. 그래서 And that is why.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동생들도 같이 여기 아우들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that is why he has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accord. 같이 한다는 뭐냐 목적을 딱 하나를 가지고 so that means they were, 이 목적은 뭐냐 성령 세례야 What is this 오늘도 the Holy 다른 Spirit. 기도는 하지 마 다른 so 기도는 today, 내일 해도 돼 오늘은 성령 세례만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야 But you must only pray regarding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주여 주시옵소서 Give this to me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란 이 말은요 원래 헬라의 원어로 이 헬라 원어는요 이게 보통의 프로스칼 테룬데스라고 돼 있어 이건 손엄대한테 물어보면 알아 이 프로스칼 테룬데스란 이 말은 원래 성경의 용어가 아니요 세상에서 쓰던 말이 성경으로 도입돼 들어왔어 그럼 여기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말에 헬라 원어의 프로스칼 테룬데스가 얼마나 강한 말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게 원래 세상에서 쓰던 말인데 뭐냐면 하루는 저녁에 잠을 잤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어 so 목에다 칼을 대놓고 일어나 일어나 이 새끼야 돈 다 내놔 안 내놓으면 너희 애들이고 다 찔러 죽여 say, 그때의 이 가장이 말이야 family, 죽었네 큰일 났네 우리 가족이 다 죽었네 I'm screwed. 그래가지고 이 가장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면서 so the head of that family, 강도가 가지고 오는 칼을 딱 쳤어 치니까 칼이 떨어졌네 떨어지니까 이제 칼을 서로 잡으려고 강도하고 격투가 붙었어 가장하고 칼을 잡으면 강도가 잡으면 가족이 다 죽어 만약에 그 아빠가 칼을 먼저 잡으면 강도를 잡을 수 있어 그때 강도하고 칼을 놓고 힘겨루기 하는데 그때 힘을 얼만큼 쓸까? And at the moment they will struggle 이해 못했나? And do you know the extremity 아니 of 그때 힘을 얼만큼 쓸까? To what extent 다시 they struggle? 그때 힘을 얼만큼 쓸까? To what extent? 그때 힘을 쓰는 그 힘의 양을 so 프로스칼 데룬데스라고 하는 거야 이걸 한국말로 전혀 기도에 힘쓴단 말이야 so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는요 목숨 걸고 기도하라 이 말이야 아멘 예행 연습 한번 해봐 so 주여 Lord. 안 돼. 이래 가지고는 전혀 기도에 프로스칼 데룬데스 갈렘 아직 멀어서 다시 한번 주여 Lord. 그러면 이 성령 받는 기도를 한번 해 보실래요? Then do you want to go 그러다가 오순절이 임한 거야. And then they received the Pentecost. 이걸 하루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열흘 했어. 열흘. 며칠 했다고?
How many 그래서 days? 옛날 부흥회는 열을 했어요. 옛날 so 부흥회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단번에 성령 세례 임하기 원하시면 프로스칼테론데스 다시 말해서 전혀 기도의 힘쓰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도의 분량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기도까지 가보기 원하시면 아멘해. 두 손 들고 아멘. 그럼 내가 그것을 설명해 줄게. 이 성령 받는 기도의 수준까지 프로스칼 데론데스 전혀 기도에 힘쓰니다. 여기까지 간 사람의 특징은 뭐냐? 첫째, 잘 들어요. 옆에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리면 아직 기도들이 안 잡혔다는 거야. 그 오늘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귀에 들리면 안 되고 내 기도 소리만 들려야 돼. So you must not be able to hear 목사님, any other person than your own words. 불가능해 그거는. And you might say, Pastor, 지금 내 옆에 앉은 년이 목소리가 얼마나 센데. The deaconess right next to me, do you know how loud she is? 어떻게 내 소리가 제일 커요? How can 아니, I be the loudest? I don't. 나한테 변명하면 안 돼. That's not true. 내가 you 이걸 must not 다 give 해봐서 excuse. 알아. I've done this 누구든지 myself.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 기도가 제일 클 수 있어. You can be the one. 그리고 옆 사람의 기도가 voice. 안 들리고 내 기도만 들리게 할 수 있어요. That is completely possible. 왜 그러냐면 why so? 치 입하고 귀가 제일 가깝잖아. Because your mouth and the ears are closest. 알아들었어? In proximity compared to other people. 자기 입하고 귀가 제일 가까우니까 누구든지 자기 closest. 소리가 제일 클 수 있어. So whoever it is. 자, 다시 your 연습 voice 한번 will be 해봐. 주여! So Lord. 이게 성령 세례 받을 때만 이렇게 기도해야 돼. So only when you receive the Holy Spirit, 다시요. you must 주여! Once again say Lord.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준비됐어요? So are you ready for 성령 받으라. 노래 한번 부르고 이제 성령 받는 기도 한번 들어갈 텐데 성령 받으라. 선배 준비.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요. 한번 해보실래요? 일단 앉아요. 자, 앉아. 찬양할 때는 서지만은 자 앉아서 지금부터 성령 받는 기도를 들어가는데 내 기도 소리가 제일 커야 돼. 이 가운데 전체 중에서 자기 기도 소리가 제일 커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성령 받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혓바닥을 살짝 꼬부리거나 If the Lord 방언이 터지려고 할 때 그때 무섭다고 입을 잡으면 안 돼. You must not restrain yourself because you're scared. 만약에 성령이 방언을 딱 주시는데 두려워가지고 잡아버리면요 왔다가도 가버려. 그러니까 성령이 하도록 그냥 맡겨둬버려. So you must just let the Holy Spirit guide you. 이 혀를 성령한테 맡겨놔. You must let 성령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도록. So that the Holy Spirit can do whatever it wants to do.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Spirit, 목사님은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데 라이샤라와 카바라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요 방언이 쯔쯔쯔쯔 쯔쯔쯔쯔
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Tongue, it is not that fluent. 아이고 들어봐요. Listen carefully. 정다운 목사도 처음 받을 때는 쭈쭈쭈쭈쭈 받았어. Even when Pastor Chung first received tongue, 근데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방언이 계속 바뀌어요. 열두 번도 바뀌고 열다섯 번도 바뀌고 방언이 계속 바뀐다고. 일단은 성령이 처음 임할 때는 랄랄랄랄 임하든지 뚜뚜뚜를 임하든지 아멘. 그냥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게 방언인가? 아니 갑자기 랄랄랄 이게 뭐 방언이라고 그래? 의심하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 성령이 여러분의 방언을 바꿔준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준비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지금부터 목숨을 걸고 성령 세례 받는 기도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회가 되어갔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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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을 부어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몰랐으면 몰라도 이제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승부하겠습니다. 나 성령 세례 안 받고는 미치겠습니다. 주여 부어 주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께 우리 기쁨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르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찬양 주님 주는 나의 유튜브 성도들은 계좌번호로 헌금하면 됩니다. 여기 계좌번호가 떴습니다. 아버지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피야 바위시요 나의
나의 신의식 대표님 주 아멘.